여러분, 안녕하세요. 추룡이네 다육입니다. 여러분, 긴 장마 너무 힘드시죠? 오늘은 소강 상태여서 제가 잠시 좀 아이들을, 1번 거리대에 있는 아이들을 좀 빼봤습니다. 안에 있는 다육은 또 예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렇게 뭐 초록초록합니다. 이렇게 지난번도 보여드렸지만. 그래서 오늘은 비닐도 있고 좀 지저분하죠? 그래서 여기에 있는 다육들 중에서 작년에 힘들었던 다육이가 있어요. 그래서 그 아이들 한번 보여드리고 오늘 영상을 시작할까 합니다. 먼저 이 아이를 보여드릴까요? 마디바입니다. 오늘도 어느 분 영상을 보니까요, 마디바가 화상을 입었던데 저희 집에도 화상을 입어서 제가 위에 입장을 몇 개를 좀 떼어줬습니다. 이 아이 장마 오기 전에 폭염이 굉장히 심했었죠, 여러분. 그래서 입을 몇개 떼어줬는데요, 생장점 부근은 또 괜찮고. 그래서 요아 뭐 주위에 또 다른 아이들이 올라오면 또 올라오는 거고. 이렇게 그래도 화상 입은 데만 몇 입장을 떼어줬더니 모양이 형편없죠, 여러분. 처음 들인 마디바였는데 예쁘게 성장하다가 이 아이가 은근히 조직도 강하고 햇빛 나름대로 햇빛에서 적응을 했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도 이렇게 화상이 와서 이 아이도 떼어줬습니다. 이제 요 아이는요, 어떻게 자라는지 또요 중간에서 뽀글뽀글 자구가 올라오는지 그것도 한번 제가 주의 깊게 한번 관찰을 해보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작년에 제가 키운 아이 중에서 아주 까다롭고 여름 장마 전후로 해서 굉장히 애먹이는 다육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다육들을 여기 한번 몇 아이를 데리고 와봤습니다. 먼저 여기 나우톱입니다. 제가 이제 장마 시작하고서요, 이 아이가 지금 보기에는 굉장히 좋죠. 예쁩니다. 뭐 크게 뭐 무릎이 가거나 이렇진 않은데 밖에 두니까 굉장히 예민하게 굴어요, 여러분. 입도 좀 흐물흐물, 밑입장이 별로 안 좋고 떨어지고. 그래서 한두 개를 떼어주고 안으로 들였더니 이 아이는 안에 있으니까 좀 여유로운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크게 이상도 없고 이상 반응도 없고. 그래서 여름에는 밖에 두기보다는 안으로 방그늘에 둬서 좀 아이들 좀 쉬도록 유도하는 것도 굉장히 좋은 것 같아서 제가 안으로 들여서 요양 중입니다. 작년에 한번 밤무름이 오고 하나가 날아갔었거든요. 근데 이제 이 아이도 똑같이 이 아이가 새로 생겨서 봄부터 이렇게 성장을 한 거거든요, 서서히. 그래서 이제 요 아이는 봄부터 성장을 했던 건지 조그맣던 건지 기억도 안 나네요, 여러분. 영상 안 찾아봐서. 워낙 외두였습니다. 반은 날아가고. 근데 이렇게 이제 자랐어요. 작년에 자란 거예요, 여러분. 가을부터. 그래서 이 아이는 이제 방그늘에 두고, 이렇게 이제 비가 오거나, 고온 다습할 시기에는 안으로 들어서 서큘레이터 앞에 이렇게 통풍을 시켜줍니다. 그런데 저는 이 아이는 그냥 서큘레이터로 안 갔거든요. 그래서, 비안 맞추고 안으로 들였습니다. 잘한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아이 관리가. 작년에, 이제 우기 시작되니까 굉장히 좀 몸살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예, 여러분, 매비나금도 작년에 제가 항상 누누이 말씀드리죠. 요 시기에 비 맞추고 아주 굉장히 소담스럽고 유로운 얼굴이 안에 소복했었거든요. 아마 요 화분이었던 것 같아요. 이 화분에 굉장히 아주 소담스럽게 있었던 매비나금이었는데요. 비를 좀 맞추고, 저 호기를 보였어요, 제가. 그랬더니 반이 날아가고 이제 남은 아이입니다. 그래서 봄에는 계속 이제 거리대에 있었죠, 여러분. 난간 사이에. 그리고 이제 좀 금다육이가 햇빛에 직광으로 있으면 또 한여름에 특히 이렇게 폭염주의보가 내리거나 이러면 안 좋죠. 특히 또 우기에는 비 맞추면 더안될것 같아서 모든 다육이 다 마찬가지지만 특히 이 아이는 예민했던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아이도 안으로 들여서 서큘레이터 앞에 바람 통풍을 시켜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두 아이 이렇게 보여드리고요. 그 다음에 제가 작년에 아이들 꽤 데리고 많이 데리고 왔던 오로라고요. 이 아이는 오로라나 홍옥이나 뭐 거의 비슷하죠, 여러분. 그리고 홍옥도 엄청 제가 두 포트 데리고 와서 합식을 했거든요. 근데 그 이후에 여름에 비를 좀 많이 맞췄더니 반이 다 날아갔어요, 여러분. 그리고 이제 이 아이도 장마철이 되고 이러니까 아무래도 조금 이제 붉은 기운은 좀 남아있죠, 여러분. 어제 보여드린 그 붉은 기운을 남아있는 다육들처럼. 그래서 이 새담들 중에서 홍옥도 거리대에 놔뒀더니요, 그래도 요 정도로 빨간색 유지하고, 확실히 여긴 좀 햇빛이 덜 비친다고 이렇게 초록합니다. 그래서 요 아이들도 특히 여름에 비 많이 맞으면 안 돼요. 그런데 또안 주면 안 되거든요. 그 이유는 이제 요 수간이 가늘어서 또 아이들 말라서 또 가는 고사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제가 경험을 해보니까.
그래서 그런 것도 주의해야 되고, 특히 이 아이는 또 공기 뿌리가 엄청 많이 나오는 다육이기도 하죠. 지난번 제가 뭐였었죠, 여러분? 줄리아나, 저기 다이아몬드 스테이트 금이었나요? 줄리아나였죠, 여러분. 그 아이도 공기 뿌리가 많이 나왔는데 잘랐죠, 여러분. 근데 크게 이상이 없으니까 그냥 이렇게 여름에는 유지시켜주고 그냥 그대로 놔두는 것도 하나의 방법인 것 같아요. 그리고 도리어 이렇게 공기 뿌리를 떼어주는 것도 괜찮다 그러죠, 여러분. 그래서 이 오로라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수영이 예쁘진 않은데 가을에는 이 아이는 여러분, 조금 더, 아예 이 정도만 그냥 키우려고 그래요, 여러분. 화분 크기를 더 늘리거나 양을 늘리면 좀안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작년 여름에 굉장히 힘들었었던 이 아이들 이렇게 한번 보여드립니다. 전반적으로 이렇게 이 아이들이 굉장히 좀 까탈스럽고 힘들었어요. 창도액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올 여름에 제가 관리를 잘못하고, 예, 잠깐 오전 제가 알바를 하거든요. 나가는데 그것도 힘들다고 제가 관리를 좀 소홀히 했더니 이런 사태가 벌어졌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 아이도 이렇게 보여드리고요. 오랜만에 여기 여러분, 이 아이가 휴밀리스죠, 여러분. 오랜만에 봤더니 약간 달궈진 것 같아요, 여러분. 안에 있을 때는 별로 예쁘지 않고 이러더니 가을에는 살구색으로 엄청 예쁘게 물이 들 거예요, 여러분. 제가 올해 분갈이 좀 해줬죠. 각자 몸입니다, 여러분. 한 몸이었다가 이제 온 이후로 분갈이 시기를 놓쳐서 그런지 한 몸에서 전부 다 각자 몸이 되고, 이 아이도 이제 이렇게 연글고 또 이제 자리 잘 잡고, 그리고 굉장히 순해요, 이 아이는. 대비되죠, 여러분. 여기 아이들이 여름에 굉장히 약한 데 반해서 유희민에서는 굉장히 강한 다육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좋아하기도 하고 사랑하는 다육이기도 해요. 그래서 올 가을에 이 아이 이제 살구색으로 변하는 모습을 볼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예, 밖으로 뺀 뒤로 예, 물을 좀 들이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터지죠, 여러분. 물을 지나치게 먹으면 이 아이들이 이렇게 터트립니다. 그래서 여기도 비가 들이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 하우스와 하우스 사이에 이 아이가 위치해 있거든요. 그러니까 물을 많이 받아 먹은 거, 이런 데 보면 터지는 그 잎이 보이네요, 혹간에. 그래서 조심은 해야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빼본 거거든요. 이런 사태가 벌어질까 봐서 통풍을 그대로 이제 요 영상 보여드리고 다시 빼려고 합니다. 굉장히 예쁘죠, 여러분. 예, 그리고 이제 또 여기 한번 보여드릴까요? 러우도 여러분 색감은 그대로 있죠. 요즘 뭐 일기 변화가 좀 있기도 하고 비 오고 또 폭염으로 올라가기도 하는데도 굉장히 잘 버팁니다. 그리고 요 약해 피해가 있었던 아이죠, 여러분. 요 중간중간에. 근데 지금까지 잘 버티고 있습니다, 여러분. 통풍이 좋은 곳에 옮기지 않고 또물안 주고 이랬더니 그래도 공기 중에 그 수도를 빨아서 그런지 굉장히 통통해요. 그리고 여기는 워낙 분지가 됐었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그런지 이렇게 예쁘게, 예, 상큼합니다. 잘 버텨주는데요. 어느 분이 약해 피해 입으면 여름에 이렇게 여름나기 굉장히 힘겹다고 하셨던 분이 계셔서 염려를 했는데, 건강하게 잘 있습니다. 그리고 봄에 제가 칼슘, 작년 11월부터 칼슘 액비를 좀 많이 뿌려줘서 그런지 아이들 건강한 것 같긴 해요. 우리도 뭐 칼슘제 먹듯이 이 아이도 또 그렇게 조금씩 챙겨줘서 그런지 작년하고 조금 달라 보이기도 하고, 묵은둥이라서 또 그런 것도 있기도 하겠죠, 여러분. 그이 아이도 보여드릴까요, 여러분? 합식했던 아이. 제가 봄에 많이 보여드렸었죠. 근데 요그 화재는 여전히 색감을 보여주고 있죠. 확실히 거리대가 그래도 온도 격차가 있다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는 너무 웃자라서 제가 떼버렸거든요. 그래서 여기 뽀글뽀글 자국이 올라올지 모르겠어요. 한번 지켜봐야 될것 같고요. 여기 희성 같은 경우도 이렇게 색감이 라인을 그리고 있죠, 여러분. 여기도. 그러니까 거리대하고 안쪽하고 많이 달라요. 그리고 아우렌시스도 크게 뭐 이상 없이 여러분 잘 있습니다. 이렇게 합식한 아이들. 그리고 오랜만에 빼본 여기 다 호빗 땅이 보여드릴까요, 여러분? 호빗 땅인데 일정 부분은 좀 색감이 남아 있긴 해요, 여러분. 근데 이제 여기 제가 여기 하엽 있는 건 바스락거려서 떼버렸거든요. 그리고 이제 비 맞으면 안될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엄청 성장을 합니다. 지금 5, 6월, 특히 6월 접어들어서 생장점에 엄청난 자국을 올리고 있어요. 이런데 작은 아이가 뽀글뽀글 올라와서 햇빛에 놔주면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여러분. 이 아이는. 그래서 만약에 호빗 땅인, 작년에 제가 우기에 굉장히 저렴해서 사온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시기에 요 아이 뭐 분갈이 안 하고 데려왔다가
가을 분갈이 하고 이렇게 예쁜 모습 보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아, 그때도 제가 여름에 이 우기에 사도 되나 싶어서 이제 그런 마음으로 사긴 샀거든요. 근데 잘산것 같아요. 두 포트거든요, 여러분. 이두 군생입니다. 이두고요. 각자 몸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아이들이 뽀글뽀글 올라와서 굉장히 예쁘고 사랑스럽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도 한번 농원 같은 데 가서 약간 살짝 묵은둥이 사오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요즘 뭐 가격도 저렴하고 요즘이 기회인 것 같긴 합니다. 그래서 시작하는 분들은 그러신지 분갈이는 저는 좀 가을에 했어요. 조금 마음을 조금 여유롭게 가지고 있고 통풍 좋은 곳에 놔뒀다가 또 분갈이 하니까 굉장히 좋더라고요. 그리고 요 담임도 여러분 붉은 빛감으로 굉장히 예쁜 아이죠. 이 아이는요 LED 등 밑으로 안으로 들였거든요. 여기도 뭐 이렇게 하얘 비치고 이랬어요. 제가 물도 챙겨주고 근데 이제 선풍기 특히 서큘레이터를 계속 틀어줘서 그런지 그리고 이제 그 LED 등도 계속 지속적으로 낮에도 틀어줬거든요. 우기에 이제 장마 비가 계속 내릴 때도 엄청 요즘 작물을 올리는 요 호빗이에요. 아, 당인이에요, 여러분. 당인하고 호빗 당인 모두가 그렇게 요즘 급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이제 풍성하게 이렇게 성장을 시키고요. 또 나중에 가을에 이제 일교차로 인해서 물이 들면 이 아이들이 기가 막히죠. 그래서 거리대에서 뭐 약, 다육계의 뭐 감초처럼 붉은 빛감으로 아주 예쁜 색감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다육들이기도 해요, 여러분. 그래서 저는 이 호빗당이 굉장히 좋아하고, 그 다음에 당인이죠, 여러분. 당인 굉장히 좋아하고, 또 호빗당인도 굉장히 좋아합니다. 아, 오랜만에 이제 빼보니까 여기 이렇게 자구가 올라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좀 빼볼 필요도 있을 것 같아요. 중간중간에. 아마 장마철이라고 하더라도 중간, 그리고 점검 차원에서 아이들 괜찮은지 무사한지 그런 것도 보는 것도 굉장히 좋은 것 같긴 합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마지막으로 이제 여러분 좀 길었죠? 그린 로즈입니다. 아, 이 그린 로즈도 살구색으로 굉장히 예쁘던데요, 여러분. 올해 제가 분갈이 좀 해줬거든요, 봄에. 그래서 그런지 초록초록합니다. 보통 이제 뿌리를 안 건드리고 조금 스트레스를 줘야 아이들이 예쁘다고 하는데 제가 이제 분갈이를 해서 계속 초록둥이의 모습만 보이고 또 여름이 워낙 초록둥이로 있는 시기이기도 하죠. 근데 이제 가을에는 이 아이가 좀 약간 살구색으로 변해서 예뻤으면 좋겠어요. 네, 여러분 그리고 이 아이는요, 일본 소울헨이거든요. 워낙 요 자구하고 여기 모주인데 제가 이제 같이 똑같이 키우려고 항상 그렇게 한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햇빛이 이렇게 비치면 같이 성장하라고 이렇게 모양을 틀어준 거거든요. 워낙 이 아이는 앞쪽에 심었었는데 이제 방향을 틀어서 이렇게 심어줬더니 모주 크기처럼 서서히 큽니다. 그렇게 빨리빨리 성장을 하지 않고 그래서 이제 요 아이도 예쁜 모습은 본 적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제가 그래서 지금 요 그린 로즈하고 똑같이 요 아이하고 초록초록하지만 이제 가을에는 예쁜 모습 보여주려고 생각이 듭니다. 다져지고 햇빛에 또 장마비에 참 이제 우여곡절도 많죠. 그런데 잘 버티고 있는 다육들이에요. 환경 적응이 아주 굉장히 뛰어납니다. 그래서 오늘은 뭐 두서없이 여러분 이렇게 작년에 경험했던 그래서 굉장히 몸살을 앓고 뭐 물은 밤으름이 왔던 이런 아우토비라든지 메비나 금 그다음에 요 쇠덤류 아이들도 보여드렸습니다. 아 예쁜 다육이는 여전히 거리대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빼보면 또 가까이 볼때요 어떤 분이 그렇더라고요. 여기 10cm 미인이라고요. 맞아요. 요 핸드폰 거리하고 요 실물 거리가 한 10cm, 15cm 정도 되거든요. 요럴 때참 가까이 보면 더 예쁜 것 같긴 합니다, 여러분. 아, 호빗당인 오랜만에 이렇게 보니까 또 매력 있는데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두서없이 여러분 보여드렸습니다. 예, 여러분 특히 마디바 UI도 이제 성장 과정 잘 보여드리겠습니다. 아이고, 여기 탄 자국 있죠, 여러분? 예, 다음에 또 다른 영상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